주유단신입니다. 종교투명성센터가 교회 회계 투명성을 위해 명성교회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센터는 MBC PD수첩이 보도한 명성교회 비자금과 관련해 교회는 관련 법률을 지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방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진재혁 담임 목사 사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임시재직회를 통해 진 목사의 선교사 파송을 지지하고 사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며 진 목사의 사임 시기는 3대 담임 목사 청빙 인준일로 하고 교회는 청빙위원회 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진 목사에게 위임해 안정적 리더십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내달 5일 무학교회에서 제11회 캠퍼스 청년사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평화를 그리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선 청년과 청년사역자들이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연세대 전우택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이 강사로 나섭니다. 제8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대한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는 북한 인권의 현실을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영화제 개막작으로는 중도 입국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경계에선 아이들이 상영됩니다. 이 밖에도 중국에 팔려간 탈북 여성 사례 등 국내외 11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